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포항 여성회가 학교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주 대형마트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와 인접한 포항 남구에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의 한 여중생이 성매매를 거부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성매매를 거부한 학생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또래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달 말 경찰에 성매매 강요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 5명 가운데 3명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특별 관리 중이었던 학생들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에 노출시키고 폭력 가해자로 전락시킨 부실한 지역사회적 보호망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데도 포항시는 물론 경찰과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유해서 거절을 하면 그다음 강요, 협박, 폭행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도 크는 아이들이 그런 식의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구 포항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지역사회가 단호한 성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포항시, 교육청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적금 만남, 성매매는 심각한 수준이고 그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이고. 한편 경찰은 폭행 사건 가해자 8명 가운데 촉법 소년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1명에 그쳐 대형마트발 확산세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경주시는 대형마트 직원과 그 가족 확진자는 12명에 달했지만 마트 고객 1만 1천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3명, 학생의 중학생형과 어머니 등 6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요양시설과 대형마트, 이슬람 사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는데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추가 확산을 막는 데 비상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 1명이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함께 있는 예식장이나 식당 등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가 방역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저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로 주기 자체가 한 적이 없어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통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유흥업소 두 곳에서 외국인 종사자 3명 포함 6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까지 이달 말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종사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5월 중으로 저희들 시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한 업소에 출입하신 시민들께서는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상설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김천에서도 유흥주점 관련 9명 포함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천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노래 연습장 종사자 모두와 지난 9일부터 17일 사이 이용자는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버스 기사 두 명과 택시 기사 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자 진단 검사와 함께 차량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는 9명, 경북은 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슬람 사원과 요양시설, 대형마트에 이어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2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9,3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2차 접종에 돌입합니다.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하며 그렇지 않은 시설 등은 방문 접종이나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0세에서 74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대상자 5만 6천여 명 중 2만 4천여 명이 예약해 41%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고학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기관 승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라환경 8대 사업을 도맡고 있는 만큼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0년대 이후 월성과 쪽샘지구, 황룡사 등 대규모 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해 신라 천년왕경의 원형을 잇따라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8대 사업의 발굴을 도맡으면서 업무량이 6배나 많아졌는데 학예 연구직 인력은 8명에 불과하고 10년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유적에 대한 정비 사업, 정비를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게. 더구나 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중앙부처 4급 과장급에 그쳐 위상에 걸맞는 기관 성격과 인력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역사도시로서 천년의 고도로서 갖는 위상에 걸맞게 경주문화재연구소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고학교와 경주 시민들을 주축으로 시민운동이 벌어져 경주문화재연구소 승격을 촉구하는 2,400명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발굴이라든지 원래 그 환경 복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 성격은 지난 2007년 문화재청이 추진하다 무산된 이후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 고고학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경주의 위상에 걸맞게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 성격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평소에는 기상 상황 파악과 예방 활동 등을 맡으며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시군 및 산림청 등과 단계별 대응에 나섭니다. 도는 또 372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128억 원으로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을 다음 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31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224% 상태로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항시 죽장면 현내리에 쌀국수 가공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포항 웰빙푸드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쌀국수 제품 6종을 생산해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이커머스 등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 시장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 공장에서 연간 900톤의 지역 쌀을 소비하는 만큼 포장용기 제작과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날씨 종잡을 수가 없어 힘드실 텐데요. 이번 비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저녁 무렵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 날씨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낮 한때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진과 영덕에서는 5에서 20mm 안팎,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내일 새벽부터 강한 바람이 시작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먹구름이 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이 18도, 울진과 영덕 19도에 머물겠고 경주는 21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은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179개 학급을 대상으로 올해 1차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나섭니다. 이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와 담임교사,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에게 33개 항목을 묻습니다. 통계청은 9월에 2차 조사도 실시해 내년 3월쯤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유비쿼터스 학습 지원을 위해 한 학생당 스마트 기기 한 대를 보급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과 상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올해는 17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 컴퓨터 3만 3천여 대를 보급합니다.